네, 안녕하세요. 자연사역자 임송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새해가 되고 이렇게 찾아뵙게 된것 같습니다. 그 스튜디오가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카메라도 그렇고 제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요. 제 얼굴이 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진님께서 송현 전도사님 번아찌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대박이죠. 김정복 권사님. 네, 제가 조금 더 특별하게 저는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임호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세팅해서 오늘 번개탄 화요 예배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양례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임 목사님의 동생분 안녕하세요. 김아정님 동생분은 아니고요. 네, 같은 임씨지만 네, 아예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네, 이모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콘덴서로 해야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본인 것이니까요. 네, 얼마든지. 네, 다들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 와 보셨나 보네요. 네, 스튜디오가 환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목사님 이 번개탄 가족 이 방송이 정말 더 좋은 퀄리티로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짧지만 조금 리허설을 해봤는데. 온전히 찬양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뒷배경과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이 또 감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즐겁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들 새해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1월 18일,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최근에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서 어제는 눈도 이렇게 왔었잖아요. 여러분들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올 때마다 이제 콘티를 만드는데 그 콘티의 주제를 만들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콘티의 주제를 만들어 왔거든요. 제가 한번 콘티 주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번개탄 화요 예배 주제는요. 매일이, 매주가, 매월이, 그리고 한 해가 매일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매일이, 매주가, 또 매월이, 그리고 올한 해가 매일 크리스마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게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었냐면 저희가 연말 송년회다 뭐 여러 가지 신년 예배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다 참 많은 예배들로 바쁘게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크리스마스 예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2월 25일 그 하루만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살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루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언제나 올한 해가 여러분 이올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이 매주가 매월이 그렇게 크리스마스 될수 있길 아멘. 네, 너무 어려운 말씀 하셔요. 매일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제일 쉽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찬양 한 곡 먼저 하려고 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부르려고 하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의 바다, 민호기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에 전영훈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었던 남자 듀엣 팀이죠. 소망의 바다라는 그 팀이 불렀던 곡 중에 한 곡이 있습니다. 축복의 걸음이라는 곡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역자들이 함께 불렀던 곡이라서 다양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저 혼자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인데요. 이 두 곡은 먼저 찬양하고 왜 이 곡을 선정하게 됐는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네, 최승희 님께서 저녁에 송현 사역자님 봐서 편안함이 네, 편안하게 느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할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어쨌든 축복의 걸음 그리고 퍼즐 찬양하겠습니다. 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서로 다른 우리 한 몸으로 부르셔 함께 걷게 하시는 주의 뜻 오 이제 우리 같은 곳 하나 되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표대 되신 예수만 바라네 가야 그곳 느껴지지만 결국은 다 다른 곳 아버지 나라 우리 더딘 걸음이지만 결코 멈추진 않죠 연약한 일 일으켜주며 함께 가야 할 그 길 우리 언제까지라도 함께할 축복의 걸음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며 같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가야 할 그곳 지금은 비록 멀게만 느껴지지만 결국은 다 다른 곳 아버지 나라 우리 더딘 걸음이지만 멈추진 않죠 연약한 일 일으켜주며 함께 가야 할 그 길 우리 언제까지라도 함께할 축복의 걸음 결국은 다 다른 곳 아버지 멈추진 않죠 연약한 일 일으켜주며 함께 가야 할 그 길 우리 언제까지라도 우리 언제까지라도 함께할 축복의 걸음
각자의 자리에 박수 칩니다. First time, 우리 서로 맡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때론 담대하게 때론 고독하게 선한 싸움 싸워가나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홀로 달리기보다 이제 주를 위해 함께 우리 달려가리 하나 되어 예수님 형상 드러나도록 온 세상 볼 수 있게 처럼 하나로 연합해 주 영광 돌리리 저마다에게서 저마다의 색깔 하나같이 따르지만 생각해보면 멋진 그림도 여러 색깔 필요한 것 하나 둘 작은 촛불 모여 주위를 밝혀주듯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양 어떠셨어요? 너무 생소한 곡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앞에 첫 번째 곡이었던 축복의 걸음이라는 곡은요. 가사가 이런 곡이에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서로 다른 우리 한 몸으로 부르셔 한 길 걷게 하시는 주의 뜻.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모여도 반쪽짜리 모임만 하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함께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적인 것이 교회인데, 그런 의미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현 시점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축복의 걸음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곡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야 할 그곳, 지금은 비록 멀게만 느껴지지만 결국은 다다를 곳, 그 아버지의 나라. 우리는 더딘 걸음이지만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을 종속시키시고 멈추시고 끝내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퍼즐이라는 노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퍼즐이 왜 그렇잖아요. 퍼즐 한 조각만으로는 퍼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퍼즐이 여러 모든 조각들이 다 각자 제자리에 있어야지만이 퍼즐이 완성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이런 퍼즐과 같은 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송현 다르고요, 뭐 이무현 목사님 다르고요, 우리 누구누구 다 다릅니다. 김하정님 다르시고요, 우리 김정복 권사님도 다 다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퍼즐 하나하나를 잘 맞추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여러분, 저는 꼭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죽고 가서 누리는 그걸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듯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나의 그대로,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누구보다 더 잘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그 방법, 그 섭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섭리와 진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나요? 왜 이 1월에 이런 콘티를 냈을까요? 첫 시작이 첫 스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로서 돌파합시다. 기도로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십시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번개탄 식구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곡들은 끊지 않고 쭉 예배 흐름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네, 김종복 권사님,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정양례님, 예배, 말씀, 기도, 아멘.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이아영님, 아멘. 맞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찬양하며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만 찾는 예배.
예배자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 오직 하나님만 쫓는 예배자,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예배자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어들이 오 나는 인생의 성공에 너무 소중히여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영음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시간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밝은 빛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둡지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떻게든 주의 손 붙잡고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돌파하며 하나님 기도로 돌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성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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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힘입어 하나님 그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인지라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혈이 비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됨을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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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밝게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으며 하나님 쫓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경배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광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번개탄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그 모든 악한 사단들 떠나갈지어다. 그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지어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품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지어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지어라.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제 더 깊은 아버지의 말씀 들으러 나아가오니 주님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푯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